자, 먼저 패턴 영어 말하기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부터 가볼까? 잘 모르겠다. I'm not the one who killed him. 오케이. I am not the one who 여기 칸이 좁네. Who killed him?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뭐죠? 자,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시작했죠. 후는 뜻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누구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죠. 누구, 누가, 누구를. 근데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후 뒤에 이거 어떤 시죠? 그쵸? 그렇죠. 후 뒤에 뭐뭐 하다란 뜻이 왔을 때입니다. 후 뒤에 여기에 killed him의 뜻이 뭡니까? 그를 죽였다죠. 그를 죽였다. 그를 죽였다 이 말인데, 오케이. 후가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뭐로 바꾸겠다. 어떤 이란 말로 바꾼다. 선생님 수업해야 돼요. 미안해요, 노원 씨. 오케이. 뭐뭐 하다를 어떤. 그럼 그를 죽였다. killed him만 하면 그를 죽였다인데 who killed him의 뜻이 뭐다? 그를 죽였던 이 말입니다. 그를 죽였던, 그를 죽였다, 그를 죽였다, killed him, 그를 죽였던. 그래서 후가 뜻은 없고 그냥 지금부터 뒤에 오는 말의 역할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I killed him 이런 말이 있다. 있죠? I killed him. 예, killed him은 똑같죠? 그렇죠? 그럼 I killed him은 뭔 뜻이에요? 내가 죽였다. 누구를? 그를. 그러니까 내가 그를 죽였. 내가 죽였다. 아니, 나쁜 짓 했네요. 누구를? 그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죽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하다시가 하다시에서 변했습니까? 하다시 그대로 쓰였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쓰였죠.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왜?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내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누가 뭐 했다라는 뭘 만듭니까? 땅콩을 만들죠. 땅콩. 이제 6학년이니까 땅콩이란 말은 좀 유치한가? 오케이. 주어와 동사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답니다, 이거. 근데 여기 문장의 중간에 나타났고 그다음에 후가 나왔어. 그럼 누가 그를 죽였니가 아니고요. 아, 지금부터 그가 죽였다. 그가 그를 죽였다란 말을 그를 죽였던이라는 무슨 시?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유 알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패턴은 뭐였어요? 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원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죠. 원은 무슨 뜻도 있지만 하나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란 뜻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난그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난그 사람이 아니에요. I'm not the one. 어떤 killed him.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를 죽였던 사람이 아니다. I am not the one who killed him. 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죽였다가 죽였던 일이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 차례. 그렇죠. I'm not the one. 난그 사람 아니에요. I'm not the one. 이것을 요리했었던 who cooked this? I'm not the one who cooked this. 네, 난그 사람 아니다. I'm not the one. 뭐 했던 who cooked this? 똑같은 설명. cooked this의 뜻은 이것을 요리했다죠. 만약에 I cooked this 하면 뭐야? I cooked this. 내가 이걸 요리했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니까 후가 왔으니까 이것을 요리했었다가 아니고 이것을 요리했었던 이런 뜻이었고 이걸 요리했었던 사람이 아니야. 오케이. 근데 쿡이 아니고 뭘 썼습니까? 쿡들을 쓴 이유는 언제 요리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쿡들은 쿡의 무슨 형태?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이것을 요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I'm not the one who cooked this였죠. I'm not the one who cooked this. 자. I'm not the one who cooked thi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 차례네.
그렇죠. I'm not the one who made a noise. 난그 사람 아니에요. 뭐했었던 who made a noise. 그래서 make a noise 가기본형태죠. make a noise 의뜻은그렇죠시끄럽게하다이말이죠그러니까언제시끄럽게했던사람이아니란말이야그렇죠 made 는 make 의과거형이니까과거에 made a noise 했던 the one 이아닙니다 I'm not the one who made a noise 됐습니까 I'm not the one who made a noise 그럼계속해서누구차례지그렇죠 I'm not the one who broke the promise. I'm not the one who broke the promise. 오케이 그래서저는그사람아닙니다뭐했었던 who broke the promise. broke the promise 하면약속을깼었다죠 broke 는뭐해누구해 break 해무슨형과거형이죠그러니까과거에그 promise 약속을 broke 했던사람이 the one 그사람이아닙니다라고얘기하는거죠 I'm not the one who broke the promise.I'm not the one who broke the promise. 오케이그럼계속해서맞아요뭐라고그랬는데그렇죠 I'm not the one who went out with her. 저는그사람아닙니다뭐했었던 who went out with her. 그래서 went 는누구의과거에무슨형태과거형이죠그러니까과거에 went out with her 했던사람이아니다그다음에이제 go out with 이란표현이있죠 go out with 오케이그대로뭐영어스럽게생각하면뭐한다는얘기입니까간다는얘기죠어디로간대요그래서밖에나간다외출한다이뜻입니다누구누구랑함께누구누구랑함께외출을왜하겠어요데이트하려고그렇습니까그래서누구누구와데이트하다라는표현이보다 go out with그럼그녀와데이트하다 go out with her 그럼그뭐뭐그들과데이트하다이게좀이상하네한번은여러분이데이트하면안되겠죠그렇습니까오케이그다음에이것은킬이죠그래서어떤패턴이들어있었죠그렇죠 I'm not the one who killed him kill 그럼계속해서훅이죠그래서어디들어있었더라여기 I'm not the one who cooked this 여기서 make a noise make a noise 오케이어디들어있었더라그래서 I'm not the one who made a noise 오케이그래서됐고요그다음 promise 어디들어있었더라더프라미스란뜻이죠뭐브레이크고요과거형은브로크다오케이브로크더프라미스그다음에그녀와데이트하다는뭐였더라나같이어디들어있었더라 I'm not the one who went out with her 에들어있었습니다오케이다음시간에내일쓰기시험쓰기시험준비해주시고요오케이그다음에계속해서프린트물꺼내셨죠 오케이그래서오늘은뭐할차례그렇죠끊어읽기할차례죠끊어읽기하기전에뭐간단하게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오케이그래서뭐할까뭐할까그냥공부한걸로합시다오케이그래서준비를가볼까그렇죠 Good citizens should obey the law 해야되겠죠 law 그래서 law 의뜻은그럼 obey the law 가뭐겠어요 obey the law obey the law 그렇죠법을지키다 should 는무슨뜻이죠그렇죠해야만한다 should obey 지켜야만한다 the law 그럼 citizen 은뭐겠어요 citizen 시민이겠죠 law 자계속해서그렇죠 That box inside 에는무엇이있나요그래서 inside 의뜻은뭐뭐안에그래서저상자안에 inside that box inside 오케이계속
그렇죠. Bathtub. Okay, 그러면 take a bath가 뭘까요? Take a bath. 그렇죠. 목욕하다겠죠.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목욕하다. Take a bath. 목욕하다. Take a bath. 그러면 take a 쓰는 표현들 몇 가지 보면 산책하다는 뭘까요? 그렇죠. Take a walk. 산책하다. Take a walk. 그 다음에 쉬다. 그렇죠. Take a rest. Okay. 그래서 목욕하다. Take a bath. 그럼 샤워하다. 그럼 샤워하다. Take a shower. Take a shower. Okay. 됐습니까? Maybe just taking a bath. In the bathtub.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언제? In the spring. 누가 뭐 한다? 무엇과 무엇을? Oranges and corn. 오렌지와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누가 뭐 하다? 재배하다. 자라다란 뜻도 있지만 재배하다. 봄철에 In the spring. 그러니까 봄에 이런 Oranges and corn과 같은 작물을 우리가 재배합니다. 그렇습니까? Okay. Orange. Okay, 이런 부분에서 아, 준비해야죠. 오케이, 저 점심 못 먹었나요? Swimming suit. Swimming suit가 아니고 suit야, suit. Swimming suit. 뭐라고요? Swimming suit. 그러니까, 그럼 must wear가 뭔 뜻일까요? 그렇죠. 입어야만 한다. 착용해야만 한다. 무엇을? Swimming suit. 됐습니까? 오케이. 집에서 입던 반스 같은 거 입고 수영장 가면 큰일 나죠. 됐습니까? Swimming suit. 오케이. 자, 여기로 했어. Bear 아니니까 day라니까. Bear. They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house. In front of. Okay, 그래서 in front of의 뜻은 뭐뭐의 앞에. 반대말은 그렇죠. Behind.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stand의 뜻은 그렇죠. 서 있다. 뭐뭐하다 뒤에 이런 거 붙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뭐뭐하다에다가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서 있는 중인 뭐뭐하는. 중인 또 내고 중인으로 그 다음에 또 뭐뭐 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는 중인 우수시됐다.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서 있는 중이다. 어디에? In front of the house. 그 집 앞에. 됐습니까? We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house. In front of. 오케이. 여기서 다음 그렇죠. There are many things in my classroom. 그래서 there are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뭐 가끔씩 물어보죠. 세 가지. There a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뭐라 그렇죠.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 근데 다음 봤더니 이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얘 과거형은 뭐예요? are의 과거형은? were죠. were. where 여기 있습니다. where 여기 있고요, were 여기 있습니다. 자, are는 현재 시제고, were는 과거 시제인데, were 안 쓰이고 are 쓰였으니까 언제 있다, 현재 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 are는 하나랑 사용합니까, 여러 개랑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are랑 함께 사용되는 건 뭐? We are 또 they are. 그다음에 하나 남았네요, 뭐? You are. 근데 you는 뭐도 되지만 너라는 뜻도 되지만 무슨 뜻도 돼? 너희들이란 뜻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 우리 공통점은 전부 다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are는 복수랑 사용되니까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그렇죠. 복수 것이 복수의 것이라서 복수 이름만 잘 안 쓰죠.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 There a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은
뭐 현재 무엇인가 여러 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다. 아니다 다를까 뭐가 있대요? Many things. 많은 물건들이 있대죠. 그렇죠? 만약에 물건이 한개 있다. 물건이 한개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There is one thing. 그러니까 한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There is one thing. 근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어디에? In my classroom. 그렇죠. in이 하는 역할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디에는? 이런 뜻이죠. 어디에는? In my classroom에는 누가? Many things가 뭐 한다? There are many things in my classroom. 오케이. 이런 얘기에서 Some people are scared. 그래서 some에 대한 얘기, some 뒤에는 some books 됩니까? some book 됩니까? 전혀 안 되죠. some money 됩니까? 되죠. some money 맞습니까? 그 결국은 some은 무슨 뜻인데 이런 뜻인데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약간의 돈. 네,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도 없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people은 some peopl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들이죠. 몇몇 사람들,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are, people은 s를 안 붙이고 복수형이 되는 녀석이죠. 단수형은 그럼 뭐예요?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people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단수형은 뭐였더라? 그렇지. person이었죠. person. person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persons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안 쓰고 사람들 할 때 뭐 쓴다? people, person, 사람, people, 사람들. 그러니까 people are scared.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The movie had, 그 영화가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어? 이거 스토리를 했었지? strange storyline. 그러면 storyline이면 storyline 줄거리죠. strange storyline. 그럼 계속해서 소문이네. 그렇죠. to go by train. 오케이. 그러면 decided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결정했단 말이죠. 누가 뭐 했다? we가 decided 했다. 무엇을? to go. 하는 것을. 가는 것을 결정했단 말이죠. 가는 것을. 어떻게? by train. 기차로. 그래서 누가 뭐 했다? we decided 무엇? to go. 가는 것을. 어떻게? by train. 그러면 by train이 기차로면 차, 자동차로는 뭐 했어? 자동차로? by car. 됐습니까? 비행기로? by airplane. 됐습니까? by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탈 것이 오면 어떤 것을 타고서 같습니다. by train. 기차를 타고. trai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You smell like 어떤 것. 여기에 like의 뜻은 그렇죠. 뭐뭐처럼, 어떤 것처럼, 뭐뭐와 같이. 뭐와 같이. 그러면 like shoes는 신발을 좋아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처럼, 신발처럼 말이죠. 그러면 smell은 뭐하다도 되지만 뭐하다, 냄새, 맞다도 되지만 뭐도 된다, 냄새 나다. 이런 겁니다. 냄새 난다. 여기서 이 뜻은 냄새 난다. 너는 냄새 난다. You smell. 뭐처럼? Like shoe. 너한테 발 냄새 난다. 그렇습니까? 넌 너한테 신발 같은 냄새가 나. You smell like shoes. 웩. Yucky. 라고 이야기하는 거. Smell like shoes. Yucky. Smell like. 그러면 smell like가 뭐뭐처럼 냄새가 나면 뭐뭐처럼 보이다는 뭐죠? 뭐뭐처럼 보이다. 그렇죠. look like죠. look like. 그 뭐뭐처럼 맛이 나다는 뭘까요? 뭐뭐처럼 맛이 나다. 뭐뭐와 같은 맛이 난다. taste like. 피자를 시켜서 먹었는데 김치 맛이 나. this pizza
taste like 김치. 그니까 김치 피자겠죠. 뭐.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와 같은 맛이 나다. taste like. 뭐뭐와 같은 냄새가 나다. smell like. 뭐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그니까 이 뒤에는 전부 다 무슨 시, 이와 같은 무슨 시가 온다. 이런 시. 그래서 어떤 것 같은 맛이 난다. 어떤 것 같은 냄새가 나다. 어떤 것 같은 보인다. 어떤 것 같이 보인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for about 1 minute이 뭔 뜻일까요? for about 1 minute. 오케이. 그러면 about은 뭔 뜻일까요? 뭐에 대하여? 1분에 대하여? 오케이. for about 1 minute이 이 뜻이죠. for about 1 minute. 그러니까 about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약입니다. 대략. 그래서 about에 대해서 선생님 알려주고 싶은 거. about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지만 그렇죠. 뭐뭐에 대하여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대략 이런 뜻도 있다. 정확히 읽은 아니 대략 읽은 뜻도 있고 for의 뜻은 뭐다. 그렇죠. 동안 그러니까 그러면 3일 동안 한번 해볼까. 3일 동안. 3일 동안 for 3 days 한번 해볼게요. 3일 동안 for 3 days 대략 1분 동안 About 1 minute. 요리하세요. Cook. 뭐를? Garlic. 어디다 넣어서?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For about 1 minute. 이건 뭐? 이거겠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Recipe죠, recipe. Recipe가 뭐예요? 그쵸, 요리 방법이죠, 조리법. 뭔가를 요리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Onion. Onio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그쵸, 쿡이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I like food. 난 음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I often visit. 누가 뭐한대요? 나는 자주 방문한다. 무엇을? This page. 그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요리 방법을 보겠죠. 그니까? 그러면 so에 대한 얘기. so는 뭐와 뭐를 연결한다? 러닝과 결과.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니까? 저는 아팠어요. 그렇죠. 그래서, so. 저는 학원 안 갔어요. 학교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팠던 게 뭐가 돼서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났어요? I didn't go to school. 학교 안 갔다. 그러니까 so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뜻이죠. Because I was sick은 뭔 뜻이에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학교 안 갔어요. 그럼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오고 so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되느냐. Because I was sick, so I didn't go to school.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해석은 잘 돼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학교 안 갔다.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야. because만 쓰든지 아니면 because 빼고 so만 쓰든지.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미리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나중에 또 이거 또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차이? 친구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죠. You should do this work. 좀 이거 뭐냐? You should this work. Do this work first. 오케이. 그래서 should의 의미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인데, 동사가 아니고 뭐라서 조동사라서 뒤에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 하나 씨가 와줘야 된다. 슈드만 가지고 문장을 쓸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슈드가 해야만 한다니까. You should. 넌 해야만 한다. 이거 안 쓰고, 두안 쓰고, this work first. 이렇게 하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슈드는 뭐 하기만 해? 도와주기만 해. 그렇습니까? 자, 영화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주연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조연이 있죠. 그렇죠? 주연이 주인공 하죠? 그렇죠? 주인공 아닌 사람들이 조연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연 없는 영화가 있나요? 조연만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나요? 주인공이 있어야죠. 그렇죠? 조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이야, 조연만 가지고 영화가 안 됐을지, 조동사만 가지고 안 돼. 조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된다? 동사가 와줘야 돼요. 그렇습니까? You should do. 넌 해야만 된다? You should do. should가 해야만 한다니까. You should. 넌 해야만 한다? This work. 얘 빼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얘는 도와줄 뿐이야.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있어야 돼, 주인공. 오케이. 그 다음에 I often wear jeans. 됐습니까? 나는 자주 청바지 입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지 알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장 시작. 저, 나같이, 피죽도 못 얻어먹은, 굶주린 사람들 같네요. There are som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뜻이니까, 자, 끊어읽기 규칙. 제일 먼저, 뭐 찾기,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 한대요? There are some very strange laws. 한대죠. 그렇죠? There are some very strange laws. 오케이. 끊어읽기의 첫 번째 규칙은 누가 뭐뭐 한다. 찾고. 그 다음 규칙은 뭐예요?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 그 다음 뭐 찾아요? 몇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이죠. 그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질문의 개수가 많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의 종류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렇지, 어떻게, 왜, 라는 이 여섯 개 질문인데, 여기선 뭐가, 여기에 이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요. Where. 어디에? In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there 하면 뭐고 알수 있는 세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no예요, no's예요. 이렇게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매우 괴상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어요. Some very strange laws. 그러니까, some 뒤에는 셀수 있으면, 그렇죠. Some book이에요. Some books에요. Some log에서 some laws겠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학교 진급하게 진학하게 되면 이렇게 살짝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상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There are some very strange law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놓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사기 당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There are some very strange laws. 여기에 laws를 써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 몇 가지 괴상한, 정말 괴상한 법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느 동네에 어떤 뭐 괴상한 법이 있는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렇죠. In Wisconsin.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In Wisconsin.
그래서 위스콘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동네 이름입니다. 위스콘신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원래는 무엇이었죠? 요것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뭐 붙여가지고 인을 붙여서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로 바꿨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바꿨죠. Do you know where?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예, 뭐 물어볼 거 있나요? 예, 그래서 어디에 in Wisconsin 누가 people이 뭐 한다? Can't kiss 한다. 누가 뭐 한다 찾았네요. People can't kiss.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Inside a train. 사람들은 키스할 수가 없다. 어디에서? Inside a train. 기차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철컹철컹 한단 말이죠. 잡았다, 요놈.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In Wisconsin. 누가 뭐 한다? People can't kiss. 어디서? Inside a train. 다음 녀석 가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In? 아, 이게 브라질리아다.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거 버드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겠어? 버드, 버드. 그럼 얘는 그렇죠? 버지니아. 오, 지민이 파닉스가 잘 되어 있네요. 버지니아죠, 버지니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in West Virginia. 그렇습니까? 뭐라고? In West Virginia.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요. 어디에서 in West Virginia. 누가 You smell like onions. 그렇습니까? 너는 뭐 같은 맛 냄새가 난다?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여기서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여기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You smell like onions. 그러니까 smell like를 하다시피 동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너는 뭐 한다? You가 smell like 한다. 무엇? Onions와 같아. 너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양파, 여기 뭐 있어, 이거? So 있죠? So 앞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그렇죠. So 뒤에는 결과가죠. 그러니까 you smell like onions 하는 것이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you should not go to school. 그래서 너는 뭐 한대요? 그렇죠. 가서는 안 된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 schoo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로 to school 학교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그다음 이번에 이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in California 누가 뭐 한다? You are 어디에 in the bathtub. 니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니가 있다. 어디에 있다? In the bathtub. 그렇죠? So, 그래서 you should not eat oranges.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오렌지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욕조 안에서는 오렌지를 먹으면 안 된대요. 오렌지 먹다가 잡히면 철컹철컹 한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 맛이야. 내가 목욕탕에서 오렌지를 먹는지 안 먹는지 지들이 어떻게 잡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법만이 있는 거예요. 도현아, 5시 다 돼가요. 도현아, 5시 다 돼가요. 화이팅! 자, 오케이. 그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래서 어디에서? In California. 누구를 뭐 한다? You are wearing 한다. 무엇을? A swimming suit. 그렇죠.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하는 게 원인이죠. 그렇죠. So, 그래서 누구를 뭐 한다? You should not sing. 어디에서?
In front of the people.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책의 특징, 지금 여기에서 이 책의 특징을 잠깐만 볼게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where, 어디라는, where는 어디죠,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가만 살펴보면, 이런 거 있죠. 그쵸? 그 다음 또 다음 문장에서 보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And where에 대한 대답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어디에서?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 뭔가에 계속해서 형광펜을 칠하고 있죠. 그 다음 이 동네에 가보겠습니다. 어디에서?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동네에 갑니다. 어디에서? In California에서 You are, 네가 있대요. 어디에? In the bathroom. 그래서 You should not eat oranges. 이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어디에서? In Florida에서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You are wearing, 넌 입고 있다. 무엇을? A swimming sui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So, 그래서 You should not sing. 너는 노래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In front of people.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자, 보니까 in, inside, into, in front of 이런 걸 보고 지금 형광펜 칠한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 그렇죠,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는 무슨 시? 이름 시를,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무엇? 무엇 미국, 그렇죠? 무엇 위스콘신, 무엇 기차, 무엇 웨스트 버지니아, 무엇 캘리포니아, 무엇 욕조, 무엇 플로리다, 무엇 사람들. 됐습니까? 근데 무엇이라는 말 앞에 붙이면 전치사는 무엇, 다시 말해서 이름씨 명사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명사 앞에 뭐가 붙으면, 전치사가 붙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을 때 전치사라는 용어를 쓰고, 그때그때 뭐뭐 앞에, 뭐뭐 앞에, in front of, 뭐뭐 위에 붙어서, on, 뭐뭐 밑에, under, 그렇죠. 뭐뭐 속에, 안에, in, 어디어디로, 어디어디로 가는 거, to, 가는 건 go, 그걸 하다시고요. 그렇습니까? 어디로, 학교로, to school, 캘리포니아로, 됐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in 캘리포니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뒤에 behind me. 됐습니까? 이런 것도 보고 전치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저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마치고 내가 5분 동안 뭐 하겠어요? 통문장 카드를 완성시키겠죠. 됐습니까? 집에서 통문장 말하기 익힘학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단어 카드와 통문장 카드 같이 하세요. 오, 민준아, 수고했어. 아니, 민준이 한다, 동원아. 됐습니까? 수고했고요. 집에서 공부해보도록 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